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서은 아나운서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나올 리포트들 과연 어떤 내용으로 목표 주가도 상향 혹은 이 목표 주가 말고도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지 확인해 보고요. 시장의 움직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트 뚜껑부터 열어볼까요? 네, 묵직한 뚜껑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무겁나요? 네, LG화학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첨단을 달리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고요.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운 애널리스트입니다. 274만 원을 제시했는데 네. 어떤 첨단을 달리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화학의 첫 번째 종목인데요. 과연 오늘장 리포트의 반응은 어떤지 시장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계속해서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죠. 0.94% 오른 64만 1천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확인해 볼까요? 일단 차별성이었습니다. 이 화학 업황이요. 우려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이 LG화학은 3분기 실적도 이 컨센서스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별화된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사업 부문별 이익 구성의 질이 달라졌다라는 점에 주목하자라고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석유화학의 부진을 에너지 솔루션과 이 배터리 소재 성장이 만회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그래프 통해서 한번 어떤 만회를 보여주고 있는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그래프가요, 이 LG화학의 화학 부문 주력 제품 가격 추이입니다. 이 고기능 합성수지 그리고 폴리염화비닐 주력 제품의 가격인데요. 아무래도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이 이 전분기 대비 50% 이상 감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하지만 짚어드린 대로 주목해봐야 할 점은 바로 이 오른쪽 그래프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바로 배터리와 첨단 소재의 성장성을 네,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가격은 높아지는데 그래프를 보면 아시다시피 이 수출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왼쪽 그래프 화학 부분의 부진함을 상쇄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특히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공백을 전지 소재 부분이 예상보다 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배터리 소재 중심으로 첨단 소재 이익 모멘텀이 기대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양극재 성장에 힘입어 첨단 소재 부분 동반 성장도 보일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네, 부진한 부분을 상쇄해 줄 만한 이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 더 좋아질 여건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두 번째 포인트 보니까 체질 개선을 한다고 하죠. 어떤 부분이 좀 나아지는 걸까요? 네, 이 체질 개선 사실 우리도 중요한데 기업도 체질 개선은 더 중요했나 네. 봅니다. 일단 그래프 통해서 도대체 왜 중요한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면 제가 빨강색으로 체크를 했는데요. 배터리와 첨단 소재 부분의 이익이 급증하로 아까 말했던 그 화학 사업의 부진을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이어서 보게 되면 연초 예상했던 연간 배터리 소재 매출 2조 8천억 원을 이미 3분기에 달성했음이 보여집니다. 제가 3분기 네모 박스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고요. 이 양극재 생산 능력도 올해 9만 톤에서 2026년에는 무려 26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 태양광이라든가 친환경 제품군의 신사업도 잘 풀리고 있으니 기존 화학 업황, 다시금 턴 어라운드 될 때까지 우리 여유 있게 기다려도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일단 LG화학에 대한 지금 상승 여력은요.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은 최근 계속해서 또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15% 이상의 상승 여력을 지금 목표 주가 상향으로 조정을 했는데 주가 차트를 보면서 얼마나 좀 갭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은 좀 고점 부근 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조금 좁혀보면요. 이전에도 직전 고점 부근이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 정선 아나운서가 있는 그쪽에 보면은 지금이 그렇게 많이 주가가 올라왔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인 목표 주가 상향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주가 64만 원, 또 지금 목표 주가는 74만 원, 약 10만 원의 목표 주가가 과연 3분기 지나고 4분기 체제 개선에 따라서 얼마나 더 상향 조정하게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LG화학에 대한 리포트 뚜껑 열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볼게요. 네, 두 번째는 최근 또 귀하다는 상향 조정 리포트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현대 코퍼레이션이고요. 흔들림 없는 편안한 실적 예상이라는 편안한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를 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흔들림 없는 편안한 거는 이제 거의 침대 수준인데 그쵸?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실적을 볼 수 있을까요? 주가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 코퍼레이션의 주가의 움직임 1.98%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18,0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 이렇게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편안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3분기 이 흔들림 없는 편안함 이 브랜드보다 더 흔들림이 없는 3분기 실적을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프 통해서 사업 부문별로 도대체 왜 호실적을 예상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뭐 살펴보기 전에요. 동그라미에 제가 표시한 그래프 추이만 보더라도 일단 우상향입니다. 왜 편안하게 봐도 좋은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일단 1번 철강 사업부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가격 하락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 3분기에는 선행수주 물량을 중심으로 납품했기 때문에 이렇게 견조한 실적 지속 가능할 거라 하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승용 부품 사업부 매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반사 이익 또 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급 해소로 차량 생산이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이다 라는 올해 이후의 매출 전망도 밝아진 상태고요. 이 기조 이어갈 것이라고 본 겁니다. 세 번째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로 석유화학 사업 부분인데요. 역시나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 평균 유가가 10% 정도 하락하기는 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유가 여전히 고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OPEC 감산과 미국의 전략 비축규, 이 재보충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유가 다시금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연료라던가 선박, 이 트레이딩 비중이 높아졌고 때문에 4번 유가 추이까지 함께 본다라면 유가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 이상 이 하반기 역시 상반기 수준의 높은 배당이익까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3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밟아가면서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기업을 볼 때 더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고요? 네, 편안함은 뜨거움에서 왔습니다. 바로 핫템, 투자로 편안함을 극대화시킨다는 네. 거였는데요. 사실 뭐 최근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신사업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사업부별 비즈니스와 신사업 투자에 대해서 9월 13일부터 기업 설명회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요. 예고편을 드리자면 최근 시장에서 수급을 동반하고 있는 큰 관심을 모인 2차 전지라던가 차량 부품 또 식량 등 다양한 사업군에 이미 소규모로 지분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모멘텀을 적용을 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현대코퍼레이션이 이와 함께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차트를 볼 텐데요. 일단 목표 주가와 현재가의 그 괴리가요. 약 상승 여력을 40%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뭐 침대는 아니지만 일단 흔들림 없이 고점 부근에서 박스권의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본다면 이 편안함이 더 레벨업돼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일단 지금은 앞자리가 1인데요. 목표 주가는 앞자리가 2로 바뀌었습니다. 목표 주가 상승 여력 40% 얼마나 빨리 채우게 될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마지막 종목인데요. 와, 이 종목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처음 소개하는 종목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준비한 이유가 요즘 뭐 변동성도 너무 짙고 매매 속도가 네. 빨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리포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KTNG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네 킹달러 수혜주라는 제목으로 이 키움증권 박상준 애널의 보고서입니다. 목표가 역시 상향 조정을 했고요. 1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킹달러 수혜주도 있지만
모르겠지만 요즘에 우리가 킹 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 정말로요. 그래서 자꾸만 KTNG 제품에 손이 가죠. 그래서 수혜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일단 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KTNG 움직임 과연 상승으로 반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72% 오른 84,3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방어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네, 방어 역할에 일단 주목하라라고 나왔는데요. 이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환율이 1,400원 목전에 두고 이 지속적인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이로 인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동사의 담배 수출 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프를 통해서 도대체 환율과 이 동사의 주가 추이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2007년부터 쭉 정리를 해온 그래프를 제가 발치를 해왔는데요. 일단 중동 수출 급감 이쪽에 있고요. 뭐 부동산 이익 감소, 인삼 공상 부진 등 이러한 리스크로 19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쭉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외에도 이 환율과 함께 강한 동행성을 보였던 부분들이 많이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 대비해서 이 부분들을 뺀다면 계속해서 환율과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코로나 사태 완화되고 있고 또 시장 유통망이 회복된 점을 감안한다면 다시금 앞에서 보였던 이 강한 동반 상승 보여줄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네. 이 달러 강세로 인한 수출 담배 판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내수 담배 매출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상승세 쭉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기는 한데요. 어쨌든 KTNG가 이 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좀 동행하는 흐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아직 표시되지 않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파란색 그쵸. 움직임이 조금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의 그 배경이 매출의 증가인데 어떻게 매출 증가에 따른 뭐 기대감을 가질 만한 소식도 있나요? 매출에 대한 부분과 함께 일단 앞서 짚었던 우려를 넣어둬도 된다라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넣어둬야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삼공사 실적 부진 안정화를 내 모멘텀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 개선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그래프 보면서 인삼공사 채널별 매출 추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랑색이 로드샵이고요. 빨강색이 백화점 할인 면세점입니다. 그 밖에도 홈쇼핑이라던가 온라인 쪽 수출 부분에 대한 매출 그래프 현황인데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로 이 명절 선물 세트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한 수요가 조금 급증하면서 이 3분기, 1분기를 넘어서 추세가 조금 더 상승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뒀고요. 또한 해외여행 재개로 공항 면세점 수요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8배 단행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도 제시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인 소비 경과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담배 사업의 실적 안전성 그리고 달러 강세 여기에 앞서 계속해서 짚어드린 대로 인삼공사 실적 개선 이 세 가지 부분을 높은 투자 매력도로 제시를 하면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인삼공사, 그러니까 담배로 좀 건강이 안 좋아지면은 인삼 한 포 이렇게 먹으면서 좀 건강을 좀 챙기는 괜찮네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뭐 지나친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늘 알고 계신 부분인데요. KTNG는 사실 이제 뭐 배당 성격으로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꾸준히 최근 시장에서 이제 달러 강세의 흐름에 있어서 이미 그 흐름을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면 주가의 움직임이 최근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의 주가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일단 목표 주가와 그 계리율을 보면 한 40%가 되고 외국인의 수급이 또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계속된 주가의 회복세 지금 84,000원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면세 쪽에서의 제대로 된 오픈 이 흐름이 반영이 된다면 과연 또 얼마나 빨리 주가의 회복이 이전 저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지는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세 종목 확인해봤고요. 정산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